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5절과 6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딤나의 포도원에 이르자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딤나의 포도원. 이 딤나라는 뜻은 portion, 기업으로 얻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딤나라는 곳은 누구의 땅이냐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단 지파에게 넘어가지만 유다에게 주어진 땅이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유다에게 준 땅이에요. 그러면 딤나의 포도원은 유다의 땅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간 것이 딤나에 있는 포도원입니다. 딤나의 포도원. 이 딤나의 포도원이 지금은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은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드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어디에 심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은 누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 딤나가 유다 족속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삼고 그 딤나라는 곳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에게 주고 주님이 바라고 원했던 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포도를 맺는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군하여서 그 땅을 다 취하였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일곱 족속을 그들에게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이고 그리고 그 땅을 유다에게 기업으로 포션으로 얻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그들이 얻고 그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을 나타내어지는 것은 그 땅에 포도나무를 잘 경작하고 거기서 좋은 포도가 맺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포도원의 울타리가 걷어먹힘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걷어먹힘을 당하고 짓밟혔어요.
담은 헐리고 짓밟혀서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들이 그 포도원을 가지를 짜지고 북을 돋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야. 그리고 누가? 블레셋이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땅이 블레셋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져 지나가는 것처럼 아 블레셋이 살고 있는 딤나의 포도원에 삼손이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라.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것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 안에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유다 사람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건 구원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가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슨 영광?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셨다면 우리도 나타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공의를 바랬지만 그들은 부르짖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공의가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블레셋에 당했고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는 지경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나? 제가 다니엘서에서 믿는 자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찾으셨습니까? 1절로부터 4절까지 봉독하시겠어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메데파사 왕이 세워질 때도 그는 왕의 옆에서 왕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되었느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한 말 중에 제일 많은 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한 자였어요. 자, 이가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있으면서 메대와 파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관들이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근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 임금 앞에서도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이 어느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권세자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을 하죠. 내가 상전에게 충성하기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할 것을 말하잖아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내시 환관이 되어져서 그것에 끌려와서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그대로 순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어요. 기도. 무슨 기도였겠어요?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그는 의심도 염려도 없이 그냥 주 앞에 기도한 자임을 우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고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가 매일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상에다가 기도하는 금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세를 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의 규례를 세우게 하고 그 금령을 세워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은밀하게 숨어서가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벨론에 끌려온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총리의 자리에 계속해서 앉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구하고 감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복한 그 자세가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한 것은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진실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였어요. 다니엘서 9장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그저 충성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다니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이거는 바로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가진 귀한 믿음은 주권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자 하나님이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걸 정말 믿는 주권의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바로 이 주권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게 심은 것과 그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은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결국은 그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길 위함이요. 또한 다니엘의 기도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기도예요. 우리 삶에 반드시 예수님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감사가 모든 상황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알 때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가 지혜가 뛰어나서 자기 지혜로 아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든 고관들보다 총리들보다
하나님이 그를 민첩하게 뭔가 빨리빨리 일을 잘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캐치하는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지혜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는 지혜보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민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게 다른 누구보다 빨랐고 정확했고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임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총명하고 충성돼야죠. 누구에게 충성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한 내가 충성하게 해야 할 지금 내 상황에 충성하는 것. 이것은 주권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상태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주권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긴 자세였기 때문에 늘 모든 것에 주님께 묻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충성되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그것을 분명하게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과 어떻게 행해야 될 일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것 우리가 할 것이 없고 말씀 매일 묵상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면 계획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뭔가 열심히 내 생각을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자가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또 더 나아가서는 열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오직 믿는 믿음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믿음은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믿음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 이 딤나라는 땅을 유다에게 주시고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방 모든 족속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부르신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그 영광이 어떠하신지를, 그 생명의 충만함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모든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유대인의 하나님, 그가 유대인 저 다니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가 우리보다 뛰어나더라. 부족한 우리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니 저가 우리보다 뛰어나더라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것이고 하나님이 많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높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뭔가 뭘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행한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와 그 말씀이 늘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그거 외에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임하신 이 생명의 역사,
이것을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빼앗겼어요. 그 딤나의 포도원을 빼앗겨서 블레셋이 짓밟고 블레셋이 그것을 취하고 블레셋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데 무엇이 나를 짓밟았어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죄의 사람이 나를 짓밟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딤나의 포도원이 왜 블레셋의 포도원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블레셋의 신을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가 그들의 신을 섬겨 그렇다면 그 블레셋으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죄의 속성을 따라서 내 옛사람과 내 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걸 따라갈 때에 그것이 추구하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어져야 하는 내 이 기업을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 이 심령이 그 죄성에 분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는 심령이 되어진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랬는데 너희는 오히려 포악하고 부르짖음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음을 허락하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삼손을 그곳에 보냅니다. 결국은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을 때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가 딤나의 포도원에 내려갈 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물어뜯고 그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금령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젊은 사자는 사자로 삼손에게 나타났지만 우리 심령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너희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행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았던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졌는데 왜 아직도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안에 또 역사를 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우리 심령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서 행한 일을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름부음을 받고 나아갔을 때 아무도 그가 기름부음을 받은 자인지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맨손으로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한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블레셋군과 이제 이스라엘이 함께 싸우는 그 접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한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26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다음에 36절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37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 우리 심령 속에 할례받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죄의 사람이죠. 지금 이 딤나의 포도원도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내게 주어진 땅, 딤나의 포도원이 블레셋이 지배를 하게 된 것. 즉 할례받지 못한 자가 지배하게 된 것. 이것은 곧 우리가 이전에 할례받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려 살던 죄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감히 내 안에 있는 이전의 죄의 사람, 할례받지 못했던 심령, 그 죄가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군대가 되어진 나를 감히 모욕하고 대적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나를 대적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감히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자기가 찢은 그 사자나 곰 그런 짐승과 하나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혀도 맞지 않을 만큼 작았다는 거예요. 왜소했다는 거예요. 참 보잘것 없었습니다. 사울이 볼 때에도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는 참으로 작고 왜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신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감히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군대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나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이냐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블레셋이 우리의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였던 옛 사단의 영이 나를 대적하려고 죄가 꿈틀꿈틀하는데 어찌 그것에 내가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그것의 권세를 주느냐라는 거예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다는 것, 용납지 않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블레셋에서부터 자기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함을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함께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 유명한 4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삼손은 작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를 아무것도 갖지 않은 맨손으로 찢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에요.
삼손과도 함께하였고 다윗왕과도 함께하였고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했던 영인데 그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오셔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행한 건 기도뿐이에요. 다니엘이 행한 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린 것밖에 그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가 부르짖는 울부짖는 것과 같이 그를 죽이려 하는 고관들이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하지만 그 사자굴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져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 또한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아들로 오셔서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것 같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이 말이죠. 이것을 믿는 자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도 또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원래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육체에 행한 할례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가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자였어요. 하지만 이 죄의 사람이 변화해서 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4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셨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만난 자가 되어지고 교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완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니 그 젊은 사자를 치쳐버린 것.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대적을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옆에서 물어뜯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를 무너뜨린 자에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나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안 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그들이 무슨 계획을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해봐. 그가 믿은 건 구원의 하나님을 얼만큼 믿었는지를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걸 그가 담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창문을 열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게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조바심하고 노여워하고 근심하고 낙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할 것 단 한 분 나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 이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그 젊은 사자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찢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사단은 권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니 내 심령은 생명으로 충만. 아멘.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 능히 악한 영혼의 원수들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무릎 뜯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삼손은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와 같이 사자를 찢었지만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삼손은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임을 압니다. 6절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은 누가 행하게 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랑하지 아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근데 왜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인가? 우리 에베소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같이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9절. 크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거저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또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는 것, 내가 어떤 성령님의 놀라우신 정말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말씀의 깨달음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거저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할 뿐, 행하게 하시는 이가 행하게 하는 대로 순종할 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부모에게 가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것. 우리도 똑같이 어떤 일을 했어도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도 그는 어떻게 행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2장에 말합니다. 그는 2절 말씀에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서도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다 내어 쫓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도 말하지 말아라.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셨음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발견합니다. 소리를 그는 높이지도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들리게도 하지 않은 만큼 그는 조용히 갈릴리 바닷가를 가서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시고 고통하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제자들도 다 점심 사러 갔을 때 조용히 그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도 그렇게 떠들썩하게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게 일하시길 원치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기도와 말씀만 하고 그냥 주님이 시키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마음에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쉼이 있죠. 아무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쉼이 있어요. 주님이 시키시기 때문에 하니까 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주어졌어도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실 거기 때문에 또한 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쉼과 평강은 겸손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자기의 멍에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가려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가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이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하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직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직접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써라고 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 오직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실 것이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성령이 일을 하실 것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일을 주님이 하길 원하셔요. 우리가 행할 건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대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할 뿐이요. 또 주님이 알게 해주셔서 행하고 능력 주셔서 행했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자로서 모든 것을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고백하는 겸손함.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인 것을 오늘 이 사사기 14장 5절 6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루신 포도원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포도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도록 생명으로 충만케 해서 기도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내어놓고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걸 보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릴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또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 사자를 찢게 하신 그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악한 원수 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그 딤나의 포도원이 블레셋의 것이 되어진 아버지 이 슬픈 이야기, 이것이 곧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블레셋이 진군하여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에 견고한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오늘도 갑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잘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바라신 주님 앞에 정의와 공의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포악이나 또한 아버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그 딤나의 포도원을 나아갈 때에 사자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자 할 때 악한 영들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정의와 공의만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은 것 같이 우리가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서 악한 원수를 마귀를 대적하여서 능히 진멸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이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어도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이기에 우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권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승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